어느덧 히어로 206성과 함께 유니오 4960을 달성합니다. 현재는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어로 같은 경우는 10렙부터 들개들의 사냥터 싸움터 1에서 사냥을 해주십니다. 장점이 무엇인가? 30렙 지역이기 때문에 룬이 나온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7렙이 되면은 들개들의 사냥터 2에 가서 사냥을 해주십니다. 30부터 깊은 수렴을 가두십니다. 근데 말입니다, 1차 스킬하고 똑같은데 두 대 때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전직을 해도 사냥 스킬은 변함이 없다. 그다음에 요런 스킬도 있는데 쓰기가 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요런 식으로 돼요. 스킬이 한 마리밖에 안 죽죠. 그냥 있어요. 여러 명이 때려줍니다. 그래서 스킬이 참 오묘해요. 다음 46부터 51까지는 조용한 습지에서 사냥을 해주십니다. 51부터는 하늘계단 1에서 사냥을 했는데 말이죠. 60렙 때는 이지 작품을 가주십니다. 자, 갱도 1부터 14까지 1억 팔 때마다 우측으로 한 번씩 가면 됩니다. 왔다갔다 스킬 쓰기, 왔다갔다 스킬 쓰기만 하면 되고요. 81렙을 찍었다면은 헬리시움 도신 중앙을 가주십니다. 4차 전직 바로 하고요. 나오네요. 네크르 무기 착감을 이용하면은 이제 공격력을 좀 더 높이 띄울 수 있죠. 바로 타나토스를 가주십니다. 112렙부터 바로 시련의 동굴을 모아주십니다. 경험치 올라가는 거 보이죠? 커닝타워 2층 카페 4를 가는 모습입니다. 160렙을 찍고 나서 연무장 1을 옵니다. 사냥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버려진 발굴 지역 4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자,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한 바퀴 돌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요게 문제예요. 점프하는 거 보세요. 이게 정석이에요. 점프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위점하고 같이 눌려야 되는데, 점프 위점이 같이 눌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방금처럼 저렇게 되면 안 올라가죠. 그래서 사냥이 약간 꼬일 수 있다는 거지. 버닝이 중요해요. 버닝이 깨지면 여기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200을 마무리하는 모습이고요. 소요시간은 6시 36분이었고요. 조렙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사 올텐 1%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마 올텐짝을 해문, 강인함의 그린벨트, 그 다음 정팬, 여인자의 윙글래스, 선명한 피노키오코, 월묘꼬리, 015노목, 핑크빈 모자, 포도알 귀걸이, 가죽 샌들, 핑크빈 슈트가 이렇게 조립템이고요. 4%에 15% 에디 공십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어로 장단점, 복선 생존 링크. 단점. 공속 두 단계 필요. 스택이 좀 관리가 좀 귀찮아요. 뭐 적을 게 없냐? 딱히 좋은 점이 생각이 안 나네. 장점 있다. 스탠스 100% 크죠. 요 정도 적으면 되겠다. 유니온 2까지 올라갔고요. 코인이 승급이 몇 개 필요하더라. 450개면은 하루에 117개 먹으면 4일에 1업씩 할 수 있겠네. 다음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거예요. 가이저는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부터 진행이 되고요. 원래 10렙때 저는 이제 들개들의 사냥터라는 곳을 가는데 말입니다, 노바 종족은 그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엘로딘 깊어지는 숲을 가주십니다. 나 처음 가봤거든요 저는. 근데 단점으로는 힘을 못받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초반에 잘 오르더라. 위험한 코로코에서 사냥을 해주었고요. 보이지 않는 위협에서 사냥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35부터 42까지 딱히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자 스킬을 사용해주는 모습이네요. 이번엔 68렙을 찍은 뒤에 메마른 사막이라는 것을 한번 가봤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네. 75렙을 찍은 뒤에 관계자의 출입권지를 왔습니다.
헬루시움 도시의 중앙은 말이죠. 원형이 10단계인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석 맵이죠. 하늘 동지를 가서 사냥해주는 모습입니다. 요새 한 번씩 오는 곳인데 장점으로는 버닝이 좀 있어요. 단점으로는 몹이 세요. 사냥이 변신을 하면 원전 컷이 되더라고. 또 옆에서 봉사를 하는구나. 자, 112레벨 찍은 뒤에 할 거면 파카든가. 끝난 건가? 135레부터 커닝 타워를 오는데 말이죠. 다음은 지구방위 본부를 갑니다. 위에까지 다 맞더라고요. 왔다 갔다 스킬을 두 번씩 써주면서 갑니다. 약간 원젠커 되는 느낌 나더라고. 여우 마을 길두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길두를 하면은 보통 한 3업, 2에서 3업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못 잡는 것 같지만은 아무래도 버닝이라는 요소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것 같고요. 경험치 잘 먹더라. 199% 50%의 정석이죠. 이제 레벨업이 됩니다. 이렇게 사냥 루트가 되고요. 대충 뭐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5시간 53분이 걸렸네요. 카이저 장단점. 로프 커넥터가 생각나네. 로프가 생각나네. 나 기억난다. 스탠스 80%. 개 짜증납니다, 이거. 이게 미아의 링크 넣기는 좀 애매하고, 안 넣자니 80%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저는 안 쓰고 사용했는데, 아주 애매하고요. 공속 한계 부족. 원킬 컷이 비교적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뭔가 느낌이. 단점으로 봐야 되는 거. 변신 게이지 같은 거를 할 수 있겠지. 카이저. 5시간 53분. 경험치 도핑은 3.25의 유니온과 혈맹의 반드 10%, 에픽 실용팩 50%, 문파 물약 10%, 심 50%, MVP 추가 경험치 50%, 경험 축적에 비해 10%, 메르세데스 15%, 정펜 30%, 네오포서 10%에서 266.75%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